오늘은 주제를 저렇게 해보죠. 기회는 왔을 때 잡는다.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포프TV를 처음 만들 때 하려고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말도 안 되게 벌써 250회 정도가 나갔는데 그제 시간관리법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언제나 투두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걸 처음에 추가해놓고 다른 걸막 추가하다 보니까 밑까지 내려가서 지금에야 말하게 돼요. 일단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이유가 원래 제 사상이기도 했지만 사실 포프TV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이제 모 출판사에서 자전적 수필집을 써보자 라고 얘기가 왔었어요. 자서전 좀 비슷하게. 그때 제가 말도 안 되게 해외에서 일한다고 잠깐 반짝 그 주목을 받던 때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쓰자는 얘기가 왔을 때 제가 쓰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고, 이거는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주제,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쓰려고 했었어요. 일단 이 얘기를 어떻게 이제 진행시켜 나갈지 모르겠지만, 일단 시작부터 얘기하면 저는 운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운이 좋았다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. 저는 운이 좋았다는,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는 남이 성공했을 때그 사람이 여태까지 들였던 노력을 무시하고 그냥 아배 아파, 남이 잘 되니 배 아파라는 개념에서 쓰는 게 운이 좋았다라고 보거든요. 그보다는 저는 그렇게 뭐잘 되는 사람들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,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뭔가 준비를 해왔다고 봐요.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고, 아니면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장 모든 게 준비는 안 됐지만 그 기회를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달려서 자기가 이제 뻥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도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나란 사람을 보면, 저죠, 포프. 너를 보면은 언제나 일하는 스타일이 뭔가 본인,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해놓은 거를 못 지키면 쪽팔리니까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엄청 달린대요.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달릴 것까지 계산해도 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건데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뭐든 간에 예를 들으면 좋은 거니까, 뭐또 예를 들면은 또 가끔 좀 정신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너무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, 이거는 제가 해왔던 것 중에 예 중에 하나일 뿐이고,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드는 게 전부예요.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게 대학교에서 강사를 했었어요. 한 3년을 했죠. 이 캐나다 쪽에서. 제가 강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대학은 교수 직책이 없고 그냥 인스트럭터기 때문에 모두가, 그래서 강사라고 하는 거고, 뭐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보는 그냥 정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, 대학교, 그거랑 마찬가지였고, 거기서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3년을 가르쳤어요.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내놓은 게 다들 아시는 이제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그 쉐이더 책이고,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웃겨요. 여태까지 저는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게 된다라고 믿었을 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이것도 좀 그런 면이 강했어요.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제대로 게임 프로그래머 직장을 잡고 일한 지 5개월 때에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00, 몇 년이었지? 한 6년, 6월 정도에 지금 이제 캡콤 밴쿠버가 된 회사죠. 그땐 블루캐슬 게임즈였고, 거기서 이제 렌더링 프로그래머, 그러니까 주니어 렌더링 프로그래머 일을 시작을 했고, 제가 5개월 뒤부터 이 학교에서 제대로 뭐 선생 자리를 받아서 파트타임이죠.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만 가르쳤어요. 그러면서 그걸 3년을 한 거예요. 어떻게 들어갔냐? 이게 정말 웃겨요. 저는 언제나 선생 일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언제든지 잘린다면, 제가 만약에 실력이 안 돼갖고 언제든지 게임업계에 잘린다면은 과연 난 무엇을 할수 있을까? 아니면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뭐 30대 중반에 아예 은퇴를 해야 되게 된다면,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.
IT 쪽은 오래 못 산다고? 그럼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생각이 제일 든 게 아, 선생을 해야겠다였어요. 그러면 선생을 하면 대학 선생을 해야겠다. 왜냐하면 대학 선생하면 시간도 좀 많고 봉급도 딴 데보다 좋고 그래서 언제든 그게 기회가 있으면 잡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일하던 도중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.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여기다 닫아요. 25일부터 뭐 1월 1일까지 그 바로 전주 정도 전 1주 정도 정도니까 12월 한 20일? 18일 정도에 제 회사 바로 옆에 있던 그 스쿨이 있어요. AI라고 그 뭐 밴쿠버 예능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게임 프로그래밍도 가르쳐요. 거기에서 갑자기 그래픽 프로그래머 강사를 찾는다는 기사가 났어요. 그러면서 무슨 기사가 아니라 그 잡 공고죠. 잡 공고가 나왔는데 뭐 원하는 요구사항은 많아요. 선생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경력은 몇 년이고 그래서 봤어요. 봤는데 아 내가 안 돼요. 솔직히 왜냐면 거기 원하는 모든 게 안 돼요. 경력도 안 되고 선생 경력도 전혀 없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딱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면 1월 첫째 월요일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이거든요. 근데 지금 2주 남긴 상황에서 잡 공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 얘네가 사람이 없구나 이거였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일단 지원해보자. 나는 일단 누군가를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고 영어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발표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과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정말 잘한다는 보장도 없었지만 그거는 제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따라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원을 했어요. 그 지원을 하고 나서 곧바로 면접이 잡혔어요. 다 다음 날인가? 그래서 회사 끝나고 점심시간에 갔던가 회사 끝나고 갔던가 바로 옆이니까 차 몰고 2분 거리였거든요.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. 이제 학과장이.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뭐 요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. 근데 제가 그날 굉장히 힘든 걸 하다 갔거든요. 뭐냐면 이제 DXT 압축 이거를 CPU에서 구현하다가 그러다가 갔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멍했어요. 그래갖고 대답도 별로 잘 못하고 그냥 아 CPU 뭐 DXT 이런 거 압축 구현했고 뭐 했고 그날 한 거만 보통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유는 뭐에서였는지 그 사람이 저를 채용하기로 했어요. 물론 채용해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물어봤죠. 봉급 얼마나 받을래 그러길래 전 솔직히 얘기했어요. 아 내가 뭐 처음 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을 야 너네 최저 받는 거 달라.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았던 돈이 캐나다 불 35불 정도였으니까 뭐 그 당시 이제 환율 적용하면 한국 돈으로 한 28,000원 될 거예요. 한국 시간 강사랑 거의 다르지 않은 가격이에요. 그래서 가서 애들을 가르쳤죠. 근데 이제 제가 면접을 볼 때 얘기한 거는 뭐 경력이야 짧지만 뭐 어쨌든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쪽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누구 가르친 거 없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여기서 BCIT에서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 거의 저희 반을 2년 동안 제가 과외를 다 했어요. 공짜로. 그 이유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다른 비디오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전 그랬어요. 처음부터 연봉 협상할 때 아 뭐 일단은 나는 증명할 게 없으니까 잘한다고 낮게 시작하고 1년 뒤에 제대로 합의 보자. 내가 잘하면은 그만큼 맞게 올려주고 아니면 이렇게 가고.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처음에 솔직히 그래픽 프로그래밍 가르치는데 저는 노멀맵이나 이런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 전에. 근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. 이해하게.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노멀맵에 대해서 빠삭하게도 알고 뭐 샤도우맵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그래픽 쪽에 대한 이해를 남을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도움이 돼서 회사 일에 회사 쪽에서도 승진이 굉장히 빨랐죠. 다른 사람 비해 잘한다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재밌는 거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땠냐예요. 그래서 1년 뒤쯤에 제가 1년이면 저희가 이제 재밌는 게 이 학교는 1년에 4학기를 돌려요. 4학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방학도 없이 돌리는 걸로 기억해요. 이게 그래서 4학기를 돌려요. 11주씩 4학기 그 중간에 방학 1주인가 2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돌리는 학교인데 4학기를 하고 교수평가를 받잖아요 학생들한테. 근데 제 교수평가가 학교에서 1등으로 나왔어요. 그 과에서.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또 한 명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공동 1등이에요 거의.
또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결과를 딱 보여주고 이제 연봉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이제 그 다들 아시는 미국 경제공황이 난 해예요. 그래서 봉급이 다 동결이었거든요. 저는 학과장부터 안 잡고 얘기했어요. 처음부터 내가 일부러 안 받고 들어왔고 내가 지금 여기 1인데 지금 뭐 교수평가도 1위고 애들 포트폴리오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저한테 배운 애들은 보면 막 우비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뭐 그냥 걔가 잘한 거죠 사실은.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제 걸로 썼죠. 제 변명으로 썼죠. 말이 안 되지 않냐. 지금 최고 강사라는 게 보이는데 돈을 이렇게 주면 말이 안 되지 않냐. 그래서 남들 안 올려주는 거 저는 그의 최고 연봉으로 올라갔어요. 최고 연봉이 아니라 그때 최고 시간급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당 60분. 거의 두 배를 뛴 거죠. 한80% 정도. 그래서 그렇게 하고, 뭐한 1, 2년 더 하다가, 2년 정도 더 했네요. 하다가,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, 저도 이제 다른 랠릭으로 옮겼고, 회사를. 그래서 좀 멀어지고, 이렇게 시간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, 아, 이때부터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? 학교에서 가르친 경력도 있고, 나중에 어디서 또 가르칠 때 힘들진 않겠구나. 라는 생각에, 학교를 관두고 일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온 게 스페이스 마린이었고. 그래서 지나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또 석사 학위를 땄잖아요. 이거를 따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나온 모교, BCIT가 이제 공립학교거든요.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선생을 하려면 최소한 석사가 필요해요. 근데 거기는 대우도 되게 좋고, 시간당 대우가 되게 좋고, 또 뭐라 그럴까? 명망도 좀 높은 학교고, 실무적으로.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, 좀 제가 별로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, 노조가 있어서, 잘릴 일도 솔직히 없어요. 그리고 막, 휴가도 1년에 13주? 이렇게 나오고.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석사가 필요하는데, 예전에 자리가 났었는데, 한번 들어갈까다 이제 못 들어간 이유가 석사가 없어서였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는 따려고 생각했는데, 기회가 돼서 따놓은 거죠. 그렇다고 지금 학교에 갈 생각은 있냐? 없어요. 이거는 언제나 저한테는 플랜 B였고,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걸좀더 하고 있고, 학교에 가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한 파트타임 정도니까 학교는 실제 일하는 시간이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는 이제 BCIT 교수들도 거기도 선생님인가? 뭐 어쨌든 정확히 직급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도 저를 되게 잘 알거든요. 수석 졸업하고 워낙 애들 많이 가르치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. 제가 온다고 하면은 거의 다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퇴 계획이 적당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? 솔직한 얘기로 제가 주니어 때 그렇게 학교에 가서 선생질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6개월 된 경력이 잡기도 되게 어렵고 내가 준비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거기서 기회를 받고, 남이 보면 그건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,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나온 공고였고, 누구든 갈수 있는 거였지만, 뭐 남들은 크리스마스 뭐 일주일 전부터 휴가하고 놀고 있을 때, 저는 그 자공고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겠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제가 그만큼 받고 열심히 했고, 내가 좀 모자란 거 아니니까 더 열심히 뛰었고,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또그 상황에서 BCIT가 2년제거든요. 제가 또그 2년제 이후에 또 컴공 학사를, 석사를 가려면 학사가 또 필요하니까 받겠다고 학교 풀타임 다니면서 2년 동안에 추가 3학년, 4학년 과정 마쳤고요. 그 상황에서 애들 또 가르쳤어요. 한마디로.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또 채점자로 일하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잡으로 보면은 4잡을 뗐던 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좀 인생 좀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늦깎이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런 기회가 지금 그러니까 저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줬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제가 지금은 조금은 그나마 편하게 예전처럼 뽀잡 안 뛰고 편하게 하면서도 뭔가를 더 재밌는 걸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했던 것들 어찌 보면은 뭐 기회가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사실은 기회는 등장하는 거고 그걸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수 있지만
그 운을 잡아서 내 기회로 잡아서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는 그거는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든 아니면 뭐 요만큼만 따라잡으면 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든.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남잘 되는 거 봤을 때 아, 쟤는 운이 좋았어 하는 거 되게 싫어요. 그냥 저는 잘 되는 사람도 보면 보통 되게 좋거든요. 이렇게 아, 열심히 했겠구나. 뭔가 열심히 했겠구나.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기회는 왔을 때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, 인생에서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한번한 번을 놓칠 때마다 그만큼 뭐라 그럴까 딜레이 되는 게 있고, 인생이 그 딜레이 되는 게 너무 오래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해요.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, 어릴 때부터. 그러면 아, 보통 사람이 어느 나이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게 감이 오거든요. 뭐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돌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, 저도 어릴 때만큼 빠르진 않죠. 그런 거를 보면은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좀 있다 그러고,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기회는 왔을 때, 처음 왔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왔을 때 빨리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자서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명히 첫 챕터가 됐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을 한 2년 반 넘지 않았나? 뭐 2년 반쯤 지나서 공유하게 됐네요. 예, 네, 포표였습니다.